자, 오늘은 족발이 있는 동안에 짧게 레시피 하나 더 할까 하는데 제가 보니까 꽤 브로콜리 요리를 많이 했더라고요. 브로콜리 마늘 저 종원 형 하듯이 치킨 스톡 볶음에 마요네즈 된장에 무친 거에 근데 마요네즈 갓소부시가 잘 어울린다는 거야. 근데 생각해봤는데 당연히 잘 어울리겠지? 짜고 기름지고 감칠맛이니까 사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요. 만들어 볼까요? 이게 술안주로도 좋고 사이드로 내기도 좋다 그러는데 대단히 간단합니다.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 맛있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하나의 포인트는 그냥 끓인 다음에 꺼내서 그 위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뿌리더라고. 근데 그것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 뿌린 게 아마 제가 볼 땐 맛소금인 것 같아요. 그렇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물을 끓여야죠. 이거 씻어볼게요. 얘도 먹을 수 있어요.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맛있어요. 오케이. 자. 브로콜리 넣고요. 한 30초에서 1분? 근데 그래도 희한하게 브로콜리는 좀 본다 사람들이? 이상하게 안 볼 것 같은데, 그지? 이 뭐 아니면 돈 것 같아. 진짜 라면 막 완전 몸 망하는 거 아니면 꽤 건강한 거. 중간에 애매한 건 잘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. 자, 꼭지 까주고 예, 반띵 하겠습니다. 얘기하는 동안 3초가 지났죠? 물 버리고 올게요. 자, 여기다가 근데 나는 이것만은 못 치겠고요. 저는 얘를 되게 조금 넣고 그냥 소금을 치겠습니다. 사실 살 빼려면 요리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냥 먹고 끝나야 되는데 맛있어요 벌써. 야, 맛있어. 미안합니다. 오늘 요리도 아닙니다. 토마토. 색깔도 예쁘죠? 자, 항상 브로콜리 때는 몸에 좋은 거에 몸에 안 좋은 거. 이거는 마요네즈 한 두 스푼 그리고 갓소부시. 에이, 이게 맛있다고? 어떨까요? 제 시음용 막걸리를 좀. 아, 얘 미쳤어 약간. 나 얘를 좀 위험해 이거. 그냥 너무 잘 어울려. 그치? 그러니까 와우.
그러면 설탕 안 찼는데 토마토가 달잖아. 그러니까 마요네즈 고소한데 감칠맛에 부드러운데 달콤한데 짠데. 나 볼 땐 브로콜리 이렇게 따뜻할 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. 마요네즈가 다 흘러내려서 새해 파티? 연말 파티? 이렇게 이렇게 무심하게 턱 내면 되게 놀랄 것 같아.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? 그리고 인정하기 싫지만 그 약간의 맛소금이 좀. 야, 너무 괜찮다.